자, 5월 21일 화요일, 예, 중학교 3학년과 함께하는 쪽지 시험 예고입니다. 자, 17, 18페이지에 책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유가 대단합니다. 자, 이것만 하겠습니다. 자, 인과관계, 예, CA로 시작하고, and EF로 시작한다 정도 불러주실 거야. CAU, CAU, CAU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CF하고 CASU가 있어요. Causality까지가 인과관계고요. Casualty는 사상자야. 네, 이건 안 합니다. 요 부분만 시험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위약효과.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온실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 불러주면 쓰세요. 나비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 위약효과, 플래시보 이펙트. 피그말리온효과, 피그말리온 이펙트. 뜻 같은 거 쓰지 않았는데.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 후유증 애프터 이펙트. 가자. 거기에 온실 때문에 그래요. 온실이란 말또 쓰세요. CONS. 그 밑에 전망대 쓰세요. OBS. 뭐 하는 거야? 서브 때문에 그래, 지금. 온실 CONS, 전망대 OBS 하면서 동사형을 쓰시는데 그 동사형의 뜻이, observe의 뜻이 관찰하다와 준수하다야. 됐으니까 관찰 준수 쓰세요. OBS, OBS 똑같아요. Observation하고 Observance라는 거. 다시 Observatory, Observation, Observance를 구별을 써야 되니 내가. 뭐 하는 건데요? 여기 온실이 있어서 온실 CONS 쓰시고요. 나머지는 전망대 관측소 OBS, 관찰 OBS, 준수 OBS. 식물원 쓰세요. 무슨 무슨 가든이네요. 발음도 쓰셨네요. Botanic Garden. Botanic은 식물학이라는 뜻이야. 명사는 바턴이라고 발음해. 발음이 달라져. 어쨌든 식물음 쓰시고요. 여긴 다 필요 없어. 밴드웨건 이펙트. 이게 밴드웨건 이펙트를 불러주실 거야. 밴드웨건이 아니 그냥 군중 심리를 나타내는 효과 쓰세요. 그렇게 그런 논의 밴드웨건 이펙트가 있으면 돼. 나름 쓰지 않아도 돼. 군중 심리 나타내는 효과 쓰세요. 밴드웨건 이펙트 쓰세요. 삼성고 1학년 시험이지 이게. JYP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 17페이지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관점 견해란 뜻이에요. 이렇게가 관점 견해 앞글자 불러줄게요. OUT, PRS, STA, VIE, P 플러스 O 플러스 V, PROS 이렇게 쓰는데, 이게 퍼스펙티브하고 퍼스펙티브가 퍼스펙트니까 전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명사로. 참고로 PRS는 뜻 3개 쓰셔야 돼요. PRS는 뜻 3개 쓰세요. 그림 그리지 마. PRS는 뜻 3개 쓰셔야 돼요. 그말 하실 거야.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뭐뭐의 관점에서도 쓰세요. In terms of. 그 밑에다가 예, overlook 쓰시고요. 이건 아예 불러줄까? overlook, oversee를 쓰시고요. 뜻 쓰세요. 하나만 좀 맞게 할게요. 뜻 쓰세요. 같은 말 쓰세요. super가 위야, vis가 보다야. 위에서 보다야. supervisor까지 되는데, oversee 쓰고 뜻 쓰고 같은 말만 쓰세요. 어근 쓰세요. supervise. 그림 그리지 마. 언덕이야. 미넌트는 언덕이야. 그러니까 언덕 앞에 툭 튀어나온 게 프라미넌트하고 에미넌트. 어근 써. 앞으로 또는 밖으로. 돌출된이 원래 뜻인데 그 특출나이다 뜻이 된다. 다른 거 쓰지 마. 프라미넌트. 예. 언덕 앞에 툭 튀어나온 돌출된 또는 특출난 두개 쓰세요. P로 시작하고요. E로 시작합니다. 영어 단어가 시험이야. 어근 써. 그다음에 긴박한, 임박한 쓰세요. I가 첫 단어입니다. 첫 스펠링입니다. 이미너드스 M 두 개야. 언더 위에 있으니까 이제 곧 떨어진다고. 긴박한, 임박한. 이건 안 보겠어.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음 시간에 사진 정리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못하니까 3분 있다 시험 봅니다. 많지 않아 시험 범위. 5월 21일 중3 쪽지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 두 단어씩 적어주시고요. 인과관계 그 밑으로 세 개 단어 추가로 더 적어주시면 됩니다. 뜻이요? 뜻이 다 인과관계. 이게 뜻이 안 좋겠네. 얘들아, 다 인과관계야, 얘들아. CA and EF가 인과관계고 다 CAU, CAU, CAU가 다 인과관계야, 얘들아. 그 단어에 네? EF요? CA and EF 그 내에 있는 그거라고 원인 그리고 결과 인과관계에 관련돼서 단어 3개 추가로 더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CF 캐주얼티 단어 적으시고 명사 뜻과 형용사 뜻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온실 효과 3번 나비 효과 4번 위약 효과 5번 피그말리온 효과 6번 부작용 7번 후유증 다음 8번 온실 9번 전망대 관측소 4번이 뭐였죠? 나비 효과였나요? 아니요, 그 다음 거. 위약 효과. 4번 위약 효과. 5번 피그말리온 효과. 6번 부작용. 7번 후유증. 온실 9번 전망대 관측소 다 OBS로 시작해 얘들아 그 전망대나 준수나 관찰이나 다 OBS로 시작해 전망대 관측소 단어 동사 관찰하다, 준수하다 뜻 적으시고
명사형 적어주시면 됩니다. 관찰, 준수, 명사형, 명사 두 단어 적어주세요. 다음 10번 식물원 무슨 가을등 있잖아. 비로 시작해. 11번 군중심리 효과, 군중심리. 알파벳? BAN으로 시작해. BAN. BAN으로 시작해. 다음 12번. 전망 견해 단어예요. 12번. 12번 OUT로 시작하는 단어. 13번 PER로 시작하는 단어. 다음 14번 ST. 15번 VIE 16번 P 플러스 O 플러스 V 17번 P R O 네? 13번은 PER ST VIE P 플러스 O 플러스 V PRO 단어 다 적으셨으면 필기하실 거 고를게요. 13번에 억은 2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뜻 3개 추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PER로 시작하는 단어, 억은 2개 적으시고, 뜻 3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17번 PRO로 시작하는 단어, 억은 2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18번 무슨 관점에서, 누구누구의 관점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I 플러스 T 플러스 O. I 플러스 T 플러스 O. 그 다음 19번.
overlook. 19번 overlook 뜻 3개 적어주시면 됩니다. overlook. 그리고 20번 oversee. 20번 oversee 뜻 적어주시고 같은 단어 SUP로 시작하는 같은 뜻 단어 추가로 적어주세요. 20번 oversee 한글 뜻 그리고 같은 뜻의 단어 SUP로 시작하는 단어 적어주시고 어근 두 개 적어주시면 됩니다. SUP로 시작하는 단어 어근 두 개 끊어서 적어주시면 돼요. 답 21번 돌출된 특출난 PRO로 시작하는 단어고요. 돌출된 특출난 어근 하나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동일한 단어 U, O, U, T로 시작하는 단어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21번에 21번에 돌출된 특출난 PRO로 시작하는 단어 적어주시고 PRO 어근 적어주시고 그리고 동의어 OUT로 시작하는 단어까지 21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22번 같은 뜻 단어 E로 시작하는 단어 적어주시면 돼요. E 그리고 E의 어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같아요. 21번이요. 22번은 E로 시작하는 단어, ABCD E로 시작하는 단어 적으시고 E에 어근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번호 좀 꼭 달아주세요. 번호 안 쓰면 어떤 걸 썼는지 안 썼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23번 긴박한, 임박한 I, M으로 시작해요. 긴박한, 임박한 적으시고 I, M 어근 적어주세요. 그리고 동의어 두 개 추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IMP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 그리고 PE로 시작하는 단어. 그거는, 그거 지금 안 본다 그랬어. 그거도 지금 안 본다. 그것만 보시면 돼. 됐죠? 네. 요거만, 예, 요거. 긴박한, 임박한까지만 시험 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53번 갑니다. 자, 가봅시다. 아니, 되게 센 거 하는 거 지금 니네. 이게 안 되면 내년 이맘때는 되게 힘들어.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수학이나 국어도 그래서 문제지. As I was driving home from work one day. 그러니까 as부터는 부사절이에요. 내가 못 벗어도 되게 중요하다. 직장으로부터 어느 날 돌아오는 길에 I stopped watching이냐 to watch이냐. 근데 얘는 우리가 많이 했었던 he stopped to smoke 하고 따라와 he stopped smoking 하고 따라와 여기가 몇 등식인지가 달라요. 이게 저번 시간에도 하지 않았냐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드네.
얘는 스타트가 몇 형식이라는 거야? 나면은 4명식. 해석만 할 줄 알지 무슨 몇 형식이 왜 필요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얘는 밑에 뭐라고 써야 돼? 정윤아? 얘는 삼동이에요. 얘가 동명사예요. 그래서 뜻은 뭐야? 뭐뭐를 그만하다예요. 얘는 몇 형식이라고 나미나? 얘는 몇 형식일까요? 유나야? 1부이에요. 얘는 투부정사 문법선이 뭐야? 꺽쇠예요. 유나 목소리가 많이 바뀌었네. 예. 투스모크. 이거 뭐라고 쓸 거야, 유나야? 투부정사의 무슨 요법이야? 뭐라고? 뭐라고? 유나야 얼굴 바뀌었니? 왜 저쪽에서 목소리. 야, 유나야 너 많이 망했다, 얼굴. 꼭 클렌징을 하세요. 얼굴이 저렇게 되는구나.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얼굴이 저렇게 되는구나. 클렌징 두 번 안 했다고. 와. 밑에 뭐라고 써요, 유나야? 그쵸. 얘는 뜻이 뭐야? 멈추다야, 멈추다. 그는 잠깐 멈췄다. 뭐 하려고? 담배 피기 위하여. 얘는 그는 담배 피는 것을 그만뒀다요. 여러 번 얘기했죠? 수능이 AB형으로 나왔던 한 해가 있었는데 그 한 해에 A형, 즉 예체능 학생들 보라는 시험에 문법 문제가 이거였어요. 얘가 답이었는지 얘가 답인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건 맞아요. 수능 문제 그 문제지 두고 A형 보면서 야 이러다가 A형 많이 보겠네 했더니만 그해 하고 끝났어요. 그런 시스템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돼요. 나는 스탑워치면 보는 걸 그만둔 거고 스탑투워치는 보기 위해서 잠깐 멈춘 거예요. 운전하다가 오다가 뭘 보고 있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야. 보는 걸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 보는 걸 멈췄다. 이게 아니잖아. 보기 위해 멈췄다잖아요. 얘가 맞죠? To watch a local little league baseball game that was being played. 어우 좋네요. There was being played in the park near my home.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being에 네모치고 위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승현아? 그쵸. 항상이죠. 얘는 과거 진행 수동태예요. 그쵸? 뭐가요? 그러니까 was ing가 진행형이고요. be, pp가 뭐야? 수동태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수동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수동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be 다음에 pp가 나오는데 얘는 또 뭘 만들어야 돼? 진행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옆에 ing가 나와야 되니까 be 다음에 ing 붙여야지 어떻게. 항상 being이에요. 마더텅 사과예요. 뭐가요? 수동태는 마더텅 사과 수동태 써놔. 집에 가서 누구는 이걸 찾아봅니다. 첫 페이지에 있어요. 그 핸드아웃에 이게 있어요. 항상이라고 써 있어요. 그걸 집에 가서 오늘 읽어 303일째 하면서 했던 얘기들의 맥과 가서 그것만 보더라도 실력이 많이 중첩돼서 좋아질 거예요. 예, 많이 힘든 겁니다. 고등학교 영어는. As I sat down behind the bench on the first baseline 뒤에 앉았었는데 I asked 나왔어요? 그럼 asked 나왔더니는 뒤에 무슨 문장이 온 거야? 평서문이 온 거야? 의문문이 온 거야? 와, 대신 못 와요, 얘. One of the boys가 얘 몇 형식이야? 몇 형식 손가락? 손가락 몇 형식이냐고 에스크트가 예 몇 형식이야? 4형식이죠 얘가 IO고 얘부터 뭐가 되는 거야? DO가 되는 거죠. 남자들 중에 하나에게 네모가를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위에다 이제 뭐 쓰면 되는 거냐? 지민아? 뭐 쓰면 돼? 여기 위에 뭐 쓰면 돼? 의주동사. 얘 의문문이야, 얘들아. 주님, was은 품사가 명사 아닌가요? 예,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라서. 이거 안 해냐, 니네? 명사라서. 대답 안 해? 얼마나 나중에 땅을 치고 회하려고 그래? 명사라서.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뒤에 명사가 없어요. 어디 점 찍어? 은성아?
어디에 뭐가 없는가 그랬대요. 뭐가 없다 그래? 뭐가 없다 그래서 사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목적어가 없대요 세상에. 그 딸이 할래 너? 아, 너 아니지? 어디에 뭐가 없어? 그렇죠. 저렇게 돼야지. 아니 어디에 목적어가 없다 그러더라고. 기가 막혀서 내가 진짜 와. 갑시다. 그래서 스코어가 어떻게 됐는지를 We are behind 14 to nothing. 예, 지고 있대요. He answered with a smile. I said, I have to say you don't look discouraged. 너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하고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뭐라고 쓰는 거야? 예, 이게 툭툭 나오지 않으면 감정분사 얘기는 어디 나오는 겁니까? 마더텅 구과 예, 분사를 가보세요. Discouraged? 실망을 당했다고요? The boy asked with a 어떤 표정이냐면 당황한 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룩은 품사가 뭐라는 거야 도강아? 명사죠. 예. 왜 명사야? 전치사? 앞에 한정사가 있지 않니? 한정사가 있으니까 얘는 여기 회용사가 오는 거예요. 둘 사이에 어, 톨, 보이 같은 구조예요. 얘는 명사예요. 표정이 이렇게 되면 룩은 ING인지 어떻게 하니까 아니 남자애가 사람이 그러니까 얼굴의 표정이 그러니까 당황하면 당한 상황이 돼야 돼가지고 그래도 감정분쇄 말하자면 더 보이하고 이디하고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내용상 그러네요. 당황함을 당한 표정인데 사람이 당황함을 당한 거니까 이 애가 당황함을 주는 표정을 주면서 아이 웃기고 있네 내가 왜 저기 왜 실망을 당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왜 당황해야 되지 이렇게 약간 이게 당황을 당한 거예요. 예, 우리는 아직 예 배트를 휘두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리틀 야구랑 점수가 한 해에 막 15점씩 나나봐요. 갑시다. When many baby animals play, 많은 애기 동물들이 놀 때, they are learning things at the same time. 동시에 공부도 하는 거죠. 뭔가 배우는 것도 하는 거죠. 얘들아, 여기 나온 내용이 니네 모의고사에 나와. 어떤 애들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 여기 A만 있으면 A가 있는 문장만 봐요. 왼부터 시작해서. 여기 안 읽어요. 왼부터 시작하는 것만 보고요. 네, B부터, B가 들어가 있는 문장만 시작하는 것부터 봐요. 여기도 그렇게 봐요. 너무 쉽네 이러고 이거면 딱 봐도 대가네요. 대명사는 가운데에. 그렇게 하니까 여기 내용을 몰라요. 네 모의고사에 나와야 되더라. 모의고사는 문제은행식인 게 있어서 옛날에 한 5년 전, 7년 전에 나왔던 지문이 또 나와. 똑같진 안 나오지만 내용이 똑같은 게 나와. 그 고3 애들한테 몇 년 됐어. 그게 서울대 경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가던 애가 있던 그 해에 고3 모의 EBS 연계 교재에 이 봐봐 들어봐 특강 때 얘기했을 거야. 이 남자가 특히 그러겠지만 남자가 이 아내 이제 심부름으로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뭘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무슨 뭐 이 뭐 커피의 종류? 지금 생각나는 커피인데 커피의 종류 중에 뭘 사오라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애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커피의 종류가 한 두 가지, 세 가지 되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내던가 해가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와요. 근데 만약에 커피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포기하고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선택이 많은 게 소비자에게 권리고 당연히 이득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택이 많을수록 선택하기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 얘기가 걔도 중3 때 모의고사 수업하면서 나왔다는 얘기구나? 근데 그게 고3 때 EBS 연계교재 그게 나왔어. 그래서 이건 내가 전에 했어. 기억 안 나냐? 해마나? 막 이랬더니면 기억 안 난대. 아, 해마니는 기억나는데 다른 녀석 두 녀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 했어. 이거 정말이야, 얘들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지금 갑자기? 여기 있는 내용, 네 모의고사 나온다. 쭉 다 읽으란 얘기야. 그리고 그 이 저기 뭐야 공부 되게 잘한 애들은요 이거 문제하고 상관없는데 다 문법 선처예요. 와가지고 나한테 뭐 물어본 줄 알아? 이 문제 삐버 나오면서 아무 상관없는 이 다른 문장에서 문법선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when they are old는 이 삐버이나 씨버나 아무 상관없잖아.
이거 못 봤으니 어떻게 돼요, 선생님?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뭐 네모 가로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물론 꽉센데. 그런 거 와가지고 내 책 빌려달라고 그러고 막 책 좀 보여주면서 막 문법선 같은 거 막 그대로 베껴가고 사진 찍혀가고 했던 기억이 나요. 무슨 얘기예요? 문법선이 왜 중요한지 네가 고등학교 내신 해보면 알게 됩니다.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이 보면 이 아유 이걸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 얘들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 얘 지금 시험 범위 대비해가지고 지금 나온 게 이것들이야. 이번 시험 대비해서 나온 게 선포관 와 관계부사. 얘는 뭐야? 모든 데 모든 데 된다 오시죠? 그런 것들이 얘들아 1, 2, 3, 4, 5형식 새로운 거 안 하나요? 새로운 게 어딨어? 얘는 다 끝났어. 이게 안 돼 있으면 큰 일 난 거예요. 투부정사 이거 쭉 다 쓸 수 있어야 돼. 그냥 백지 주고 쓰라고 하는데 다 썼지.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게 돼야 돼 얘들아. 그게 돼야 돼. 이걸 붙여놓고 시작하잖아. 이 스프링에 붙여놓고 시작해요. 1, 2, 3, 4, 5형식 일단 전에 보여줬고요. 지금 보여주는 건 문법선 안 치는지 봐봐. 다 쳐 문법선 얘들아. 문법선 다 치고 있다고. 너 나중에 되게 후회해. 나하고 있을 때 해결하고 나가는 게 좋을걸요? 문법선 맨날 치고 굉장히 중요해. 얘는 이형 형자라서 여기는 라이터가 형용사여야 해. 동가로. 너 지금 이거 기회에 놓치면 내년 이맘때 니네 부모님과 같이 굉장히 후회해. 영어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얘기 들어. 네가 처음이 아니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너 큰일 났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년이야. 뭐가요? 중3이 그래? 고1, 고2, 고3 때 노는 애가 어딨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아마 내년 1학기 때쯤 되면 알 겁니다. When my many babies are dead, when a young fox is... 이렇게 down이란 말이에요. down은 부사예요. 방금 이걸 중3, 중2 애들이 이걸 하다 갔거나 얘는 타동사라 옆에 목적어 나와야 돼. 얘는 자동사예요. 자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수업에서 이거 또 쓰는 거예요. 뭘요? 이거 얘들아 해야 돼. 너 라이 레이 뭐야? 뭐니? 라이 레이 레인 라잉이라고요. 너 이거 안 됐으면 큰일 난다. 눕다 놓여 있다. 네가 아무리 머리가 아파도 이런 쪽으로 계속 잔소리를 했었다는 건 기억할 거야. 내가 내 얼굴 떠올리면서 레이 뭐야 그 다음에 유나야 레이드 레이드 레잉 어디에 있나요? 마더텅 이과에 있어요. 타동사예요. 머뭇을 놓다 머뭇을 나타인데 보통 R을 낳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니네가 먼저 써와야 되는 거야. 보여줬었어 내가 다른 사진 정리한 거나 자기가 먼저 공부한 거. 이걸 나랑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너희들 하도 안 해와서 이걸 내가 직접 하는 거거든.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렇게 한 학년이 드물어요. 이 중에 누구는 속으로 욕할 거예요. 아, 다 있는데 저걸 왜 하지? 예, 미안합니다. 하도 안 해서. 이 중에 누군가 너랑 같은 학교를 갈 텐데 고등학교 가서 걔가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그만둬가지고 팀 깨지면 너가 되게 황당해. 같이 살아야 돼 지금 상황이.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짓을 하고 있어요. 얘는 거짓말하다예요. 330도 슬슬 시험을 볼 때가 됐네요. 시작했으니까. 예, 문제는 얘하고 얘가 동사 형태가 같다는 거 아니니? 외우셔야 돼요. 지금 쓴 거 가지고 절대 안 외워줘요.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얘는 규칙 변화야 얘들아 집중해. 규칙 변화야. ED로 끝나고 ED로 끝나는 규칙 변화라고. 얘는 외울 필요가 없고요. 거짓말하다는. 얘는요? 얘는 불규칙 변화는 맞지만 가만히 본 ID로 끝나니까 어떻게 보면 규칙 변화 아니냐. 결국 얘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이 레이 레이. 그 방법으로 가세요. 그 방법으로. 그게 제일 유의하고요. 얘는 청고 1학년 2학기에 중간기말고사 나오고 2학년 1학기에 중간고사 나와서 연속 3번 나왔어요.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는데 어떤 녀석이 2번 틀리고 세 번째 2학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나왔을 때 맞추도록 해서
그걸 다 맞추면 좋지 않았겠니? 참고로 걔가 재수하는 것까지 얘기 들었어요. 이거 아니었다고 재수한 건 아니겠지만 재수하는 것까지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를 누가 해줬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간애가 와가지고 얘기해 주던데. 친해가지고 계속 연락을 하는데 삼수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갔어 작년에. 하라 그럴 때 하지 그랬니? 너 이거 재수 삼수하면 사람 미치고 환장한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 삼수하면 미치고 환장한다고. 이거 세 분 만에 끝내. 3년 안에 끝내. 너 나중에 편하고 재밌게 살라고 지금 공부하라는 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자 어쨌든 얘는 나온이랑 무관하였으니까 자동사가 맞는 거고요. 왜요? 자 무니까 마더통 일각 안 돼 있는 거야. Another will creep slowly toward it and jump on its tail. When they are grow, 그들이 자라났을 때 foxes get food and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뭐 하면서 by ing 나온 거예요. 뭐 함으로써 creeping, 기어가요. toward an animal and 그러면 by ing, by ing가 돼가지고 예 병렬 구조죠. 그러니까 기어감으로써 뛰어 올라감으로써 그거 위에 뛰어 올라감으로써 그러니까 먹이 근처에 다가가서 먹이 근처 위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점프가 맞으면 누가 일이라는 거야? 예, 이거는 좋은 문제 아니네요. 왜요? 점프가 되면 얘가 만든 건데 그렇잖아? 얘가 일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맞아 동명사가 맞아는 얘가 맞아 얘가 맞아를 하는 거잖아.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왜 잘못된 문제냐? 여우들이 음식을 얻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함으로써 기어가서 기어감으로써 그리고 점프를 해요. 팍시스가 점프를 해요. 그거 위로 아주 이상하진 않아요. 물론 딱 봐도 해석상 이게 훨씬 무난한데 얘가 돼도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얘가 예예 5월달이니까 사설 모의고사라 그럴 거예요. 얘는 지금 어쨌든 병렬 구조입니다. 바이 아이엔지 바이 아이엔지 뭐하고 병렬되는지 찾아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해석하려고 그랬지만 동사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문법 문제에서 단어를 몰라가지고 찍는 거예요. 되게 슬픈 일 벌어져 얘들아. 너가 내년 1학기 중간고사 보면서 속으로 울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집에 가면 엄마한테 이 시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가 속으로 울어요. 시험 보다가 너가 처음이 아니야. 많이 봤어 학교에서. When they are old,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time을 못 쳐 알아서 잘 살겠지. They hunt by running after one other animals 뛰어다니면서 잡아가지고 trying to 이거는 뭐 너무 쉽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대가가 되는 거예요. 대가가 뭐예요? 대명사는 가운데. 얘는 대명사니까 knock하고 down 가운데 와 있어야 된다고. 대가예요. 몇 과예요 이거는? 6과예요. 마더텅 6과에 있어요. 대가는 찾아봐. 올라갑니다. 작년 가을에만 정신 차렸어도 네가 되게 힘들진 않았었을 텐데. 다시 올 겨울에 물어볼게요. 네가 올 봄에만 정신 차렸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 말을 할게요. 봐라 올 겨울이 오나 나나. The oceans are dark, deep and mysterious places. 바다는 이런 곳이래요. Where이니까 플러스 뭐라는 거니 지민아? 플러스 1인 이유가 뭐야? 플러스 1인 이유가 뭐니, 레오나? Where? Where이 부사래서. 그렇죠? Eyesight is not very important. 이 형식 완전문이네요. 얘가 이 형식인지 아닌지 모르면 큰일 나는 거 얘들아. I am happy야. As soon as는 접속사예요. As soon as you go deep down 이렇게 돼 있네요. 네가 깊은 곳으로 내려 에주스네스 뜻이 뭐야? 그렇죠. 뭐 하자마자죠. 그래서 as she arrived, she left. 이걸 쓴 거고요. 또 하나는 as long as는 As long as she loves me, I 아 잘못 썼다 이거 상관없어. I will
러브 허 이렇게 되는데 뭘 쓰려고 해서 이거 잡았었다는 거야? 밑에 것 때문에 뭐? 뭐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야? As long as에 네모 치고 여기다 뭐 써야 돼? 시조부 써야 돼요. loves하고 will love가 시동이에요. 얘는 무슨 부사절이야? 조건부사절이죠.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면 조건이잖아. 나는 그 여자 계속 사랑할 거야. 얘는 이것도 시조부가 되는데 현재형을 안 쓰고 과거형을 썼다고 해서 틀렸다는 거야. as soon as 뜻이 뭐야? 뭐뭐 하자마자. 얘는 뭐뭐 하는 한 이렇게 되죠. 필기해. 예. 단어를 지금 막 집중해서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2월 말까지 좀 못 끝내거라. 갑니다. 그 사이도 떠들어. 네가 아래쪽으로 깊게 내려가자마자 시각이, 그러니까 시야가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 매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장소란 말이에요. 왜요? 눈이 필요 없어. 햇빛이 안 도달하는가 보지. For humans, 어떤 애들이야? Who부터 동가로죠? Who live in a world? 뭐?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위에 뭐라고 써야 돼? Mission impossible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큰일 난 거야, 너. Controlled by visual stimuli. 이렇게 다시 동가로 닫고 뭐 닫아야 돼? 승현아, 뭐 닫아? 꺽쇠 닫아야죠. 4부터 시작한 꺽쇠 닫아야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그쵸? 봐봐, 여기. Would be impossible. 그럼 여기 네모 가로 닫아야 될까요?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거를? 명필이라고 불러. 내가 부르는 거야. 얘는 뭐가 돼야 돼? live가 아니라 to live가 되든가 아니면 living이 돼야죠. 그쵸? to live란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 되든가 living이란 동명사가 되죠. 명사가 필요해요. 명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고등학교 2학년 애가 못 알아들어서 한 번 수업 듣고 그만뒀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아이, 미션 임파서블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야. 명필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야. 문파선님 아줌마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여기 애들이 성적이 잘 나왔다면서 이렇게 왔는데 예, 딱 한 번 듣고 예,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자기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다른 학원 토요일날 가보게 됐다 그래서 예, 좋은 인연 찾길 바랍니다. 예, 그런 아이들을 받아주는 학원은 정말 훌륭한 학원이거나 이상한 학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 고등학교 다니는데 어느 영어학원 갔는데 받아준다 그러면 가만히 잘 생각해봐. But for whales and dolphins that live in the ocean or a few animals that live in a muddy rivers, the darkness is unimportant. 그러나 버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법에 나오는 버퍼가 아니네요. 어떤 애들? For whales and dolphins. 근데 얘들이 어디 살아? 대프터 버퍼선 뭐야 승현아? 이거 왜 동가로 네가 어떻게 알아? 앞에 명사 오고 뒤에 뭐? 점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동가로겠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하는 거 아니야? 뭐뭐하는 이 고래들과 돌고래들 아니야? Live in the ocean 동가로 닫아야 될 것 같고요. Or a few animals that부터 문버슨이 뭐라고? 도강아? 동가로예요. 얘가 동가로면 어떻게 알아? 이게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 주어가 없어서 They live in a muddy rivers. 여기 뭐 닫아야 돼, 도강아? 꺽쇠 닫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까지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네. 여긴 주제가 나오지 않아. 지금부터 주제야. 어둠은 중요하지 않다가 주제야, 이 글에, 이 문장에. 얘를 왜 신경 쓰니? 네가 문법선을 못 치니까 얘가 어디서 날아가지 모르잖아? 너 계속 이거 사진 찍어 올리면 계속 따라해. 지금도 따라하지만 따라해. 네가 혼자 해봐. 그 불당구에 또 다른 애인데 걔는 굉장히 잘하네요. 딱 보니까 이런 얘기 했더니만 스님 저 문법선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는 이제 온 지 3주밖에 안 되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해. 이번 기말고사를 맞고 방학 때 마더텅을 한번 미친 듯이 한번 봐봐. 둘 다 생고생해서 한번 해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걔는 왜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 있던데 보니까
문제는 중학교 때 걔하고 맞는 영어학원을 안 다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가자. What is really important to them is sound. 와프트 음보사님 뭐라는 거야? 가이나. What절은 100% 명사절이죠. 어디서 다다? 사운드에서 넣으면 여기까지 명사 단어가 나온 건데 말 되게 짧네 그거. 예, 대비해서 닫는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I am John하고 똑같은 이 형식이죠. What절은 음사가 아니에요 이때. 이퀄 표시하고 뭐 쓰면 되냐 가이나? 의문사가 아니면 선포관이네. The thing 도 되고 which도 되고 그렇죠? 내려갑니다. What the eye는 불안점 묻나요? 어디점 찍으면 돼 가이나? 그렇죠. 여기 주어가 없죠. 다 that 뒤에 주어가 없고 that 뒤에 주어가 없고 what 뒤에 주어가 없네요. 얘가 주어란 얘기야. 얘가 주어란 얘기야. that은 원래 무슨 단어니? 진원아? 대시 원래 무슨 단어냐고 이 문장에서 어떤 이거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 뭘 대신 받은 거야? 뭐 대신 받은 거야 준성아? A few animals 아니 바로 앞에 있는 단어 대답하라고 했잖아. 얘가 복수니까 얘가 복수 동사 나온 거 아니야? A few animals live in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얘는 원래 무슨 단어야 준성아? Whales and dolphins 아니야? 고래들과 돌고래들이 살고 있대. 어디에? 바닷속에 살고 있대. 일형식이네. 이거 뭐 관계 대명사니까. 가자. A woman's